영화 국제시장이 무서운 흥행 뒷심을 과시했습니다. 오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국제시장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42만 447명 관객을 동원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는데요. 국제시장의 누적 관객 수는 1,271만 9,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빅히어로가 61만 1,370명의 관객을 모으며 1위, 강남 1970은 40만 3,390여 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